안녕하세요. 바로 오늘은 스킨케어 하면서 나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미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은 말을 별로 못할 것 같아요. 오늘도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도 올렸던 적이 있는데 크리닉 미니 스튜디오에 가서 다른 컨셉으로 찍기로 했거든요. 이제 세럼도 사용해주고 요즘 기미 이런 게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미백, 잡티 관련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 수분크림을 발라서 이게 좀 산뜻한 마무리라서 요즘같이 좀 날이 따뜻하고 더울 때딱 발라주기 좋더라고요. 화장할 때 특히 딱잘 먹을 수 있는 피부 상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어뮤즈 선크림도 이게 수분감을 더 주면서 확실히 바르고 나면 피부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엄청 보들거리고 매끈거리더라고요. 선크림 특유 꼬린내도 안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평소에 발라도 되게 괜찮지만 메이크업 하기 전에 꼭 발라보세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맥 스튜디오 레디언스 세럼 파워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맥 170. 오랜만에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파운데이션이 지속력도 괜찮고 커버력도 괜찮아서 제가 좋아하는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 원래 오늘 프라이머를 사용해주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화난다, 화나. 이따가 좀 메이크업 끝나고 픽서를 뿌려줘야겠어. 스펀지로 한번 밀착을 시켜주고요. 밀착을 또 시켜준 다음에 이거는 슈퍼뱅 틴티드 글로우 하이라이터라는 건데요. 1호 뮤트 펄 화이트. 이거는 제가 어제 제품을 선물 받아가지고 손등에만 테스트해봤는데 이게 리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블렌딩을 해주면 이게 펄이 화이트 베이스에 엄청 입자가 작아요. 그래서 보통의 하이라이터 광보다 좀 글로우한 윤광 표현이 되더라고요. 확실한 하이라이팅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속광 표현을 하이라이팅 광으로 해주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요. 코랑 얼굴에 하이라이팅부터 살려주고 시작할게요. 여기 앞에 팁이 달려있긴 한데 저는 이 스펀지 팁보다는 그냥 손으로 블렌딩 해주는 게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인데요. 저는 원래 이런 캐릭터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왠지 키티랑 콜라보하면은 이렇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키티 좋아하나 봐요. 나도 몰랐던 취향. 국소 부분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특히 얼굴 외곽에 머리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오늘 또 머리 가닥가닥 잔머리를 내줄 거거든요. 그리고 페리페라 V쉐딩 그레이쉬 쿨 컬러로 이목구비 윤곽부터 살려줄게요. 코끝 음영을 이렇게 살려주고 미간, 아이홀 쪽 음영. 오늘 또 스튜디오 촬영이라서 메이크업을 전체적으로 좀 진하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진한 컬러로 이렇게 음영을 넣어준 다음에 이제 밝은 컬러로 블렌딩을 해줘요. 콧대 음영도 이렇게 살짝 터치해주고 이 콧구멍, 이 밑에 쪽 음영도 꼭 같이 해줘야 코끝이 강조가 돼요. 그리고 입술 밑에 음영도 미리 넣어줄게요. 위에 입술 윤곽까지 강조를 해주고요. 그리고 컬러들을 큰 브러쉬에 붙여서 얼굴 외곽까지 쓸어줄게요. 오늘 날씨가 미친 것 같아요. 완전 여름인데? 너무 더워. 이걸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하면 좀 시원한 것 같아. 이제 바비브라운 마이크로 브로우 펜슬 슬레이트 컬러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오늘 컨셉은 역시 또 청순이라서 또그 무드에 맞게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도록 그래도 눈썹이 처지지 않게 이 눈썹 앞머리랑 눈썹 끝지점이 같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제 살짝 두께감 있는 눈썹으로 그려줬고요. 이제 메이블린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모를 좀 탈색한 것처럼 밝게 만들어줄 건데요. 이 제품은 제가 브랜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었는데 실수로 버렸나 봐요. 그래서 싹 없어져가지고 제가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산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저는 원래 이 브로우 마스카라는 키스미 거밖에 안 썼었거든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컬러도 그렇고 막 눈썹 모양 안 발리고 살에 발리는 제품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때요? 눈썹 진짜 자연스럽게 밝아졌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시한 아주 따끈따끈한 데이지크 신상인데요. 무드 섀도우 팔레트 5호 코튼 파우더 컬러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되게 파스텔 톤이에요. 완전 나이트 톤 거. 특히 여쿨라를 저격하고 나온 컬러 같은데 여쿨라인 제가 한번 오늘 써볼게요. 먼저 이두 컬러를 섞어서 눈 전체에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생각보다 발색이 꽤 있네요. 그냥 전체적으로 깨끗한 바탕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이 컬러를 사용해서 한번더
발라볼게요. 근데 전체적으로 진짜 전부 다 흰기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엄청 뽀용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네요. 이거는 이 애교살에 특히 좀 컬러가 올라오도록 제대로 사용해주고 이 롬앤 팔레트 로즈버드 가든을 사용해서 여기 무드 로즈 컬러로 아까보다는 좀 좁은 영역으로 사용해줄게요. 너무 뽀용한 거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채도와 명도가 낮은 컬러들을 같이 사용해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느낌은 살짝 여름이 왔다 이런 감성이라서 파스텔 톤 같으면서 어느 정도 음영감은 좀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꼬막같이 나올 것 같아요, 사진에. 눈끝이랑 언더로 그대로 내려와서 이 3분의 1 지점까지 정도만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컬러로 눈끝 음영을 넣어줄게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눈끝에 이 정도만. 딱이 눈썹 끝나는 지점까지 오도록 언더도 삼각존에 음영을 넣어서 눈끝에랑 살짝 블렌딩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이 데이지크 팔레트는 좀 음영 컬러라고는 두 가지뿐이라서 베이스나 포인트 컬러나 블러셔 겸용으로 사용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같은 컬러로 눈 밑에 애교살 음영도 넣어줄게요. 이 쌍꺼풀 쪽에 살짝 쌍꺼풀 선을 연장해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선적인 느낌으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럼 눈매가 살짝 더 이렇게 길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펄 섀도우로 눈두덩이 위에 발라주고 가운데 위주로 톡톡톡톡 얹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핑크 펄 섀도우로 애교살에도 펄감을 얹어줄게요. 아까 베이스로 뽀용한 컬러를 얹어주니까 굳이 컨실러로 안 밝혀줘도 되게 좀 뽀용한 느낌이 살았어요, 애교살이. 그리고 모브 핑크 컬러 라이너로 눈 앞머리부터 언더 라인을 그려줄게요. 뒤에는 이렇게 꼭 점막이랑 떨어뜨려서 일직선으로 슉! 이 앞머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앞트임 효과도 살짝 해줄게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브러쉬로 이두 컬러를 섞어서 방금 해준 라인에 스머징 시켜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인도 이번에 뮤트 시크 에디션으로 나온 앤데요. 두 컬러 다 샀거든요? 근데 두 컬러 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오늘은 요좀 연한 브라운 컬러로 라인을 그려볼게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발색이 진짜 여리여리하니까 원래 자연스럽게 하려고 펜슬 라이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펜슬 라이너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제가 속눈썹이 또 숱이 좀 있다 보니까 속눈썹이 잘 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붓펜 라이너인데도 펜슬 라이너 사용한 것 마냥 되게 자연스럽게 발색이 돼요. 눈꼬리도 일단 요걸로 수평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꼬리 시작점은 다 채워가지고 좀 두껍게 그려준 다음에 끝으로 갈수록 샥 얇게. 이제 히팅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이제 아이미 속눈썹 W33을 붙여줄게요. 이 속눈썹이 제일 빠르고 쉽게 샵 퀄리티 속눈썹 표현해주기 좋더라고요. 여기 아이라인이 지워진 것 같아서 이 끝에만 다시 채우고 갈게요. 엔트로피 래쉬 부스터 픽서 세럼으로 속눈썹에 이렇게 묻혀서 가닥가닥 좀더 뭉쳐지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서로 뭉치는 곳이 생겨요. 그래서 집게로 이걸 조금 더잘 붙게 모아줄게요. 아무래도 이게 세럼 픽서다 보니까 고정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카라 액을 좀더 묻혀서 부분 부분 확실히 고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언더에도 마스카라로 쓸어준 다음에 가닥가닥 잡아줄게요. 이제 블러셔는 삐아 레디투어 다우니 치크 7호 다우니 엔젤을 사용해줄게요. 이건 흰기 가득한 핑크 컬러예요. 이건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멜팅되는 크림 타입 블러셔예요. 이거를 먼저 베이스로 블러셔 바를 영역에 칠해주고 그리고 같은 제품 8호 다우니 로지 컬러로 이 위에 중앙 위주로 물들여줄게요.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뭔가 청량감이 없고 좀 로맨틱한? 그런 무드 같아 보이지만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고 필터가 씌워지면 음영감이 거의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음영감을 넣어줘야 돼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블러셔를 다 발라주면 크림 제형이긴 했지만 엄청 촉촉하게 글로우한 광이 도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에 클리니크 발레리나 팝 블러셔를 살짝 덮어줄게요. 이게 뽀용한 느낌을 좀더 살려주면서 은은한 윤광이 살짝 돌게 만들어주거든요. 자, 코도 쓸어주고 블러셔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립 베이스는 투크 러브버 프로 립 펜슬 2호 베러덴을 사용해줄게요.
예전에 어떤 블링이가 투쿠립으로 메이크업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투쿠립도 몇개산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중에서 제가 립 펜슬은 이거랑 희 컬러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희보다는 이게 좀더좀 뉴트럴 컬러다 보니까 손이 더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입술 외곽 쪽 위주로 발라서 스머징을 시켜주고요. 너무 입술이 오버립 되니까 청순보단 섹시한 느낌이 지금 나는 것 같아서 컨실러로 조금 립 경계를 없애야겠어요. 입술 가장자리 부분. 그리고 이 인중 부분도 지금 너무 오버립된 것 같아서 음영감을 조금만 죽여줄게요. 가운데 발라준 컬러를 블렌딩 해줘요. 그리고 삐아 뉴 클래식 벨벳 틴트 6호 캐롤 컬러를 바르기 전에 너무 어두워진 것 같아서 밝기를 켜줄게요. 그리고 입술 안쪽에 발라서 블렌딩해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조금 연한 컬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쿨 컬러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샀을 때는. 그래서 요거를 좀 연하게 펴발라주고 지금 제가 입술 각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벨벳립을 발라주면 안 되는 상태긴 한데 일단 각질 정리 이렇게 입술 지어 뜯어가면서 급하게 하고 다시 한번 발라서 마무리를 할게요. 다한것 같은데 요 다우니 로지 컬러를 여기에 조금만 더 이게 좀 붉어야 제맛일 것 같아서. 그리고 다시 한번 발레리나 팝으로 이게 조금만 덮어주기. 여기 애교살을 조금만 더 진하게 해주고, 눈끝 음영도 아이라인 부분 끝에. 이 부분을 눈이 조금 더 길어 보이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전에 크리페라 VI 라이터 샤이닝 온 컬러에서 여기, 이걸로 코끝이랑 콧대, 그리고 이마 가운데에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머리는 제가 미리 웨이브를 어느 정도 다 하고 오긴 했는데, 와, 너무 습해서 다 풀려버렸어, 거의. 미쳤네. 근데 어차피 약간 풀린 듯한 느낌을 하려고 했었어서, 컬 정리를 해주고, 뿌리 볼륨도 좀 살려줄게요. 그리고 잔머리 내는 게 지금 중요한데, 어떻게 할까? 가이드를 잡았으면, 볼륨을 띄워서, 식으로 반대편도 비슷하게 그리고 가닥은 헤어픽서로 이렇게 고정을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잔머리 결을 내가지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약간 첫사랑 여주갬성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봤거든요. 오늘 왠지 사진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다 맞춰봤고요. 저는 빨리 촬영하러 가볼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